정말로 바라네. 에이큐브 그 손에 묻은 거 봐. 뭔가 이브이가 갖고 싶네. 하지만 돈이 없어요. 제가 갖고 있는 거 남은 거 1800원에서 저거 사는 거. 실장님이 자꾸 밥 안 먹는다고 회의중이랑 도시락을 더 준다 해서 제가 더 먹을 거거든요. 간장비도 다 먹고 후식으로 먹을 것 같아. 난리 났어. 자기 맘대로 막 쓰러지네. 인형 도시락 받아. 맛있겠다. 김치, 버섯, 순대. 이건 뭐지? 고기인가? 고기네. 야, 샌드위치, 콩나물국. 좋아하는 거만.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쉬는 시간에 급하게 포장. 바꿔가지고 새로 만들어서. 그림도 그리고 택배 쿠폰도 붙였으니까 테이프만 붙이면 됩니다. 6분 남았어, 쉬는 시간.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우 뭘 다 떡졌네. 그냥 너무 열심히 일했어. 마지막 쉬는 진짜 콜 전화했어. 오늘은 뭐 얻은 게 없지만 진짜 열심히 해서 또 잘 돼갖고 아직은 모르지만요. 아침에 출근하면서 급하게 딱 하나 남아있길래 저도 샀어요. 휴지통 갖고 싶었거든요. 근데 박스가 좀 창피해. 들고 다니고 일단 먹어. 너무 대놓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갖고 창피해요. 들고 다니고. 그래도 리뷰는 하고 싶어. 갖고 싶었어. 근데 비싸요. 이것도 만 얼마 정도였나? 2만 얼마. 엄청 큰 날들. 택배 풀리면 진짜 돈 낭비야. 최고의 돈 낭비였고. 그거 말고 만 얼마야. 아주 만원 후반대? 그런 걸로 기억을 하는데. 택배 풀림보다는 낫겠지. 오늘 집에 나 갑시다.